안녕하세요. 이해란 TV 이해란입니다. 이해란 TV 구독자 수가 한풀 꺾여서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1,590명 조금 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이해란 TV 구독자 수 늘리기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제목 때로는평에서는 국가의 공권력이 독재 체제를 맞이하면 허가는 강도로 돌변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3년 동안을 북한의 공산 체제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공산 체제에 대해서 공산주의가 아니다, 왕조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가 맞고요. 공산주의 체제와 왕조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왕조도 독재 체제고요. 공산주의 체제도 독재 체제지요. 그래서 북한에서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이 권권력이 어떻게 야만의 모습으로 변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공산주의의 본 모습은 원래 야만입니다. 악마입니다. 공산주의는 스스로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그 생명체에 붙어서 기생충으로서 피를 빨아먹어야만 그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악마가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하고 야만이 아니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악마의 체제이죠. 북한에서 배급 제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자 김정일은 비사회주의 그룹과 기동대 같은 특별단속기관들을 늘리고 이들은 막무가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강도 집단으로 돌변했습니다. 장마당과 기업들을 돌면서 술과 담배, 맥주 등 먹을거리들을 공수에다가 끼리끼리 모여서 대낮에 술놀이를 하곤 했는데, 술을 마시다가 안주가 떨어지면 또 담배가 떨어지면 장마당을 한 바퀴 돌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백성들의 음식과 담배 또는 다른 장사 물건들을 강제로 압수해서 가져다가 질탕 치듯 처먹으면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안전부, 보위부, 검찰서, 당간부, 비사회주의 그룹과 노동자 교찰대, 안전부 기동대, 온갖 와 같은 온갖 공권력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보따리가 조금 크거나 돈이 있어 보이기만 해도 무조건 불러다가 따기를 때리고 조사한답시고 위협을 주다가 물건을 빼앗긴 했지요. 1995년 9월 김정일은 공화국에서 총소리를 울릴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먹어 살기 위해서 장사길에 나섰던 사람들을 무차별로 총살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때에 각 도에서 20명 정도씩 총살하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양강도 해산시에 자리 잡고 있는 해산의학대학에 공부하던 20살 청년은 두부 30모를 훔쳐먹은 죄로 공개 처형을 당하는 일도 일어났죠. 안전부, 검찰서, 보위부, 비사회주의 그룹과 또 노동자 교찰대, 안전부 기동대 등 각종 명목의 권권력들은 기세가 등등해서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때리고 총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고약하게 놀았던 안전원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사람들의 돌에 의해서 맞아 죽는 경우도 있었죠. 사람들은 북한의 안전부, 보위부, 검찰, 당간부, 노동자 교찰대, 비사회주의 그룹과 등 권권력을 허가받은 강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제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소가 웃다가 꾸러미 터질 일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이석기보다 죄가 더 많습니까? 저두순 살인자와 맞먹는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런 자들이 특검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사법부라고 하네요.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특검은 허가낸 강도, 공식적인 깡패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무소불위의 안면수신 정치 깡패 집단을 사법부라고 법치라고 믿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히고 억이 막혀서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타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 타인의 불행이 머지않은 앞날에 나의 불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벌 총수가 두드려 맞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속이 시원하다고 박수치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앞으로 당신들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법치가 사라지고 상식이 눈을 감고 원칙이 무너진 대한민국, 어쩌다가 여기까지 추락했습니까? 목숨 바쳐 지키고 싶고 사랑하고 싶었던 대한민국을 이제는 버리고 싶다는 욕망이 자꾸만 꿈틀거립니다. 허가받은 강도들, 완장찬 도둑들과 거룩한 옷을 입은 깡패들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은 이제 정말 자유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라는 말을 책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가슴이 터지는 하루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